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? 운전자님께서 사람 한 명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걸 완전 사찰이에요. 태도도 너무하잖아요. 왜 쫓아다니냐고요? 어떤 일반 시민 쫓아다니게 돼 있습니까? 왜 쫓아다녀? 진짜 쏘아버릴 거야. 씨발 왜 나 쫓아다녀? 왜 쫓아다니는 거야? 씨발 진짜 왜 건들지 마. 뭔 짓이야? 바지복 같이 넣으세요. 왜 쫓아다녀? 뭐 지금? 왜 쫓아다니냐고?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? 왜 벤티 벗겨줘? 왜 쫓아다녀? 씨발 내가 무슨 테러범이야? 내가 테러범이냐고? 내가 왜 쫓아다니냐고? 씨발 왜 나만 쫓아다녀? 들어. 나 진짜.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을 확인하며 빈번한 지각을 비판해온 한 유튜브 채널.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했습니다. 하고 오세요, 이쪽으로. 어제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를 내린 겁니다. 대통령은 맨날 지각하고 영부인은 명품이나 선물 쳐받고 있는데 대통령 맞아요 그런 게? 말씀하지 마세요. 왜 하지 말아요? 이동하세요. 내 맘이에요. 대통령은 맨날 지각하고 차단하세요. 영부인은 명품 선물 쳐받는데 그럼 하지 말라고요?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한테 위해 요소입니까? 이 같은 결정을 한 공식 이유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 때문입니다. 앞서 경호처는 해당 영상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습니다. 일단 안 와요. 네, 지금 이제 출근할 것 같습니다. 와 이걸 또 어떻게 왔어? 아니 또 왜 이걸 또 막는 거야? 아유. 네. 나오지 마세요. 촬영 안 할게요. 죄송합니다. 나오지 마세요. 알겠어요. 경호처는 이동 경로의 구체적 위치, 경호 수행 인원,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적국 또는 경호 위해 세력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카메라 돌리세요, 아저씨. 지나갑니다. 지나갈 거라고요. 안 막았으면 안 갈 거 아니야. 니네가 막아서 지금 찍히는 거 아니야. 9시 38분 대통령이 지나갑니다. 가면 안 돼요.